먹어보겠습니다. 일단은 스프부터. 경양식 돈가스 때문에 이제 스프가 있습니다. 그죠? 예. 너 스프 맛있는데? 스프 맛있다. 스프 맛있다. 스프 진짜 중요하잖아요. 난 이 경양식 먹을 때 스프 맛없으면 후춧가루 치는 것도 귀찮아서 그냥 먹다 마는데 맛있으면 후춧가루도 또 쳐서 더 음미해. 맛있다. 맛있어. 자 그럼 돈가스부터.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돈가스가 맛있다고 말씀하셔야 되는데. 진짜 오야의 소재가 커요. 딱 느낌이 애기들 돈가스 받은 것 같아. 애기 돈가스. 너무 동그랗고 깔끔하고 기성품 같아. 기성품은 아닌가 아는데. 이게 이렇게 되려면 등심을 되게 얇게 잘라와야 되고 그걸 몇 번 두들기지 않으면 이렇게 돼. 아, 돈가스 사이즈가 좀 작답니다. 아, 줄이신 거예요? 아니, 양을 줄인 게 아니고 그러니까 누르는 걸 좀 때릴 때 좀 덜 때려가지고. 소스 안 묻은 대로 먹어봐요. 이거 돈가스 하면 로망이 한장으로 돼서 약간 삐뚤빼뚤되고 약간 막 이렇게 된 막 그 이런 느낌 있잖아요. 거기에 아, 그런 느낌인데 이건 너무 뭐라고 하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단체급식에서 나오는 돈가스 같은 느낌이. 단체급식에서 나오는 돈가스 같은 느낌. 근데 돈가스 아까 받자마자부터 느낀 거지만 너무 얇, 왜 이렇게 얇지? 그리고 너무 작아요. 고기도 얇은데 빵가루도 얇게 입혀갖고 깨끗한 햄 먹는 것 같아, 햄. 너무 반듯해. 동그란 소세지 구워놓은 것처럼. 아, 너무 다듬어져 있는 거 아닌가? 왜 이렇게 작게 했었지? 그 작은 걸 또 워낙 또 커졌다가 이제 너무 크게 나오니까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좀 덜. 아, 줄이신 거예요? 네, 여자분들은 많이 남기셨어요. 네, 특히 회사 분들은 거의 반쪽도 안 드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. 네, 여자분들은 거의 그러시더라고요. 여기 회사분들은. 네, 저도 근데 반쪽 만들고서 좀 후회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. 이게 저도 손은 더 많이 가거든요. 이게 더. 손도 많이 가고 민망할 때도 되게 많아가지고. 아, 그래서 양 조절을 하신 거고 돈가스 모양이 이제 저렇게 만들어진 겁니다, 지금.